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입니다. 11장 19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삶으로 또 제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신부가 근세를 우리의 미래로 확실히 붙잡고 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그 축복과 비밀을 누리고 우리의 직분의 가치를 알고 제자인 후대를 키우는 이 일에 응답받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성도님들이 흩어져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시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축복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중직자가 보아야 할 빈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핵심이 중대원 헌신 예배였습니다. 중직자들이 중요한 언약을 잡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제자로서 또 하나님이 보신 현장을 보는 일꾼으로서 중요하게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상황은 다르지만 코로나 시대에 현장에서의 예배자로 그 축복을 놓치지 마라. 그리고 그 현장에서 우리 중직자들과 직분자들의 가치를 놓치지 말고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중요한 일들을 너무 바빠서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번 주 강단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현장에서 참 예배 놓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그 일들을 놓치지 말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꼭 제자로서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날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은 다르지만 그때도 이 중직자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죽은 이후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서 사도 외에는, 사도는 예루살렘에 남았다는 얘기고 중요한 중직자들이 전 지역으로 흩어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도 이 중요한 중직자들이 흩어졌고 또 다메섹까지 흩어졌고 또 거기 보면 루다, 요빠, 가이사라, 이 지중해 해안 지역으로까지 중직자들이 다 흩어지게 되고 그 현장에서 중직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지금 안디오까지 중직자들이 흩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실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때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마리아에서 이 중직자들이 중요한 현장에서 응답을 누리고 있으니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 현장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확인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도 하고
거기에서 말씀을 더욱 더 힘 있게 증거하게 되어져.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는 다메섹으로, 요파로, 가이사라로 해안 지역까지 계속 성도들이 있는 현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또 안디옥에 특별히 구레네에서 온 사람을 포함해서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현장에 오늘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현장에는 바나바를 보냅니다. 목회자로서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일꾼이 부족하니까 다소에 있던 사울을 불러와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중직자들이 모여 중요한 응답들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중직자들이 현장으로 흩어지니까 사도 중심으로 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 재정을 모아서 예루살렘에까지 보내서 각 지역으로 파송하는 목회자를 돕는 일들을 예루살렘에서 하게 됩니다. 그 재정을 안디옥 교회가 후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안디옥 교회가 받은 전 세계로 흩어지는 교회의 배경입니다. 중직자 헌신 예배를 이번에 드렸는데 다락방에 중직자들이 한 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운동을 일으켜라, 많은 씩만 하면 정말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것처럼 미자립의 수없는 전도자리 그 현장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중대원을 참석하지 않아도 들여서 전 세계 일을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각 현장에 세워졌던 교회의 중심이 중직자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에 살리는 중직자로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뭐냐, 빈 곳입니다.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놓쳐진 빈 곳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중직자들이 일어날 때 교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강단이 현장이죠. 그래서 정말 교회에 참된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시간표상 정말로 우리 어덜트 렘넌트들이 교회에서 중심을 잡을 때 참된 이 빈 곳을 살려내는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배경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중직자들의 가치거든요. 우리 중직자들이 제자로서 일꾼으로서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정말 우리가 세워진 가치를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데바넬로 흩어졌던 이 중요한 중직자들이 현장에 중요한 주역들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강단에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중직자들이 중요한 교회를 살리는, 빈 곳을 살리는 주역으로, 현장의 주역으로 이 선은, 그래서 빈 곳을 살리는 축복들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본론에서 조금 볼 것이고요. 그걸 하려면 우리 중직자들이 진짜 먼저 봐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 개인의 CVDIP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하나님이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래서 이 현장에 없는 게 뭐냐,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 복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 그 일입니다. 그걸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 스데반의 일로 안디옥과 마게도냐까지, 심지어 로마까지 흩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먼저 가질 것이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이 전 세계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성공한 많은 사람을 보면서 낙심해야 될 일이 아니라 큰 힘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잡은 중직자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걸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살리는 이 비전을 미리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중직자들이 오늘도 뭘 해야 될 거냐?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아요. 강단에 주신 말씀처럼 정말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도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축복들을 누리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우리 중직자들이 있는 모든 현장을 미리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을 미리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 CVDIP를 미리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미리 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그 현장 속에서 나의 CVDIP를 확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중직자를 왜 그 현장에 세우셨는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렘넌트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하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삶을 살펴보면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떤 면에서는 그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후대를 살릴지 치유를 할지 정말로 내가 어느 지역을 살릴지를 이제는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CVDIP의 언약을 잡고 24시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를 하지만 정말 대학부를 놓고 기도하면서 교회 안에 교수님들 기도하고 또 그분들과 그 현장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를 나눕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한 학기 강사 들어간다 저는 만나고 기도 시작합니다. 그 현장에 직원으로 가 있다 기도하고 반드시 그 얘기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그냥 보내셨겠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교수 아닌데요, 저는 시간 강사인데요. 그거는 세상의 기준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어서 그 현장에 보낸 것이지 그거 세상의 기준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는데 심지어는 내가 초등학교 앞에 살고 있다 그것도 이유면 이유이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반드시 그 현장에서 나의 CVDIP 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서는 것, 그것이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해야 될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놓치지 않아야 되는 빈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교회에 있지만 빈 곳,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에서도 10절에 보면은 이미 와 있는 다민족 237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도 나오지만 이 내시 같은 사람들, 전 세계의 중요한 일꾼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곳들을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빈 곳 교회 안에 반드시 우리 중직자들이 본론에서 이 먼저 해야 될 이 현장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에 많은 빈 곳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문 앞에서도 치유받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굉장히 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그래서 이번에도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온라인 포럼 팀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청년 대학생들은 이 일을 잡고 나의 중요한 컨텐츠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안 그래도 그 김사연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한 수요일날 같이 모였는데 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모였더라고. 힘이 있어요 청년들이. 그래서 저도 부탁했는데 대학생들은 좀 이끌어가면서 도와달라고.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일을 통해서 온라인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약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정말 소통하고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세 가족을 해봐도 보기는 한 50% 이상은 아 정말 이거 치유사역 아니면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지금 반드시 이 시스템들이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확실히 맡길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것 같지만 일꾼이 적은 거예요. 진짜 그 사람 도와줘야 된다 그랬을 때 누굴 보낼 거냐,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분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도 안디옥에 딱 가보고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에서 바울을 불러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교회의 빈 곳들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로 마음으로 많은 바쁜 일들이 있겠지만 이 눈을 안 놓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나온 이 많은 스데반의 일로 안디옥까지 흩어졌던 현장의 빈 곳들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그냥 대구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 중요한 일들을 놓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특별히 그 현장에 수 없는 엘리트들이 숨어 있고 또 우리 후대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교육국도 지금 수요일날 계속 교육자들이 포럼을 하고 있는데 유년부에서도 한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어려운 가정, 부모님의 신앙이 어렵다 보니까 렘넌트들은 더 어렵고 이거는 그냥 뭐 다락방 한 번을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러는, 그래서 좀 매일 들어가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희가 정말로 이제는 가정 사역들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기도들을 하고, 많은 사역이 아니라 진짜 한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포럼을 하고 저희가 기도를 나누기도 하고, 중등부도 이렇게 보니까 지금은 이제 고등부 대학부가 미션홈이 있긴 하지만 아직 없지만 제가 보기로는 이미 가정에 부모님들이 있는 그곳을 중심으로 미션홈이 제일 많이 퍼져 있는 데가 중등부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아예 그 사역을 통해서 가정과 후대를 함께 살려야 되지 않겠냐는 기도들을 우리 담당자와 같이 하게 되고, 또 그 시간 같이 기도를 하면서 저희가 인도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후대들을 놓칠 수 없는 현장으로 봐야 되고, 그러려면 중요하게 눈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수준으로, 우리 구준으로 중직자들이 중직자의 시대에 많은 응답들을 받아갔지만 하나님이 우리 후대에게 줄 응답은 다른 응답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맞아야 되는 시대는 그거하고 다른 시대입니다. 그걸로 절대 될 수 없는 시대인 거죠. 그것을 참고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 안에 후대들이 어떤 상황인지 또 어떻게 인도받아 가야 될지 알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것을 먼저 보고 이제는 내 현장에서 내가 응답받는 제자로 생각합니다. 그 현장에서 내가 CVDI 병답을 누리면서 참 다락방의 축복들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정말로 지금 주역으로서 교회의 현장의 주역으로서 빈 곳을 반드시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결론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중직자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될 것이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봤던 것처럼 로마 복음화는 후대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교회에 남는 것은 후대가 될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못 났다, 그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200년을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 아이들의 연약까지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부르셨고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워갈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중직자들이 놓치지 않아야 될 눈이 뭐냐 하면은 제자예요. 내가 있는 지역에 어느 지역을 내가 복음할 건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후대를 할 건지 치유를 할 건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현장에서 다락방과 지교의 응답을, RUTC 응답을 진짜 누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 교회 안에서 그 지역 아니면 그 분야를 내가 복음화해야 되는데 그 현장에 함께 붙여진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냥 우리 후대를 인턴십 하나 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초등 교사가 있다면 그 부서에 가서 이제는 소통을 하셔야 되고 그 부서에 서밋팀으로 서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나오셔서 정말로 인턴십을 해줄 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서 내 그 현장을 함께 살릴 제자의 길을 갈 후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인턴십 시키셔야 됩니다. 그 아이와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큰 일을 한다기보다는 이 눈을 미리 보고 있어야 됩니다. 미리 하나님의 시부의 대표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교회와 현장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제자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중직자들이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정말 모든 중직자들이 이번 주간에 제자의 이 언약을 붙잡고 새 힘을 얻으시고 새로 시작하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을 올 때마다 렘넌트들이 새롭게 보이고 그 현장에서 내가 할 게 보여지고 정말 강단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는 우리 중직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하나교회에 세우셔서 중직자로 세운 이 축복의 가치를 발견하고 스데반의 일로 흩어져서 안디옥과 로마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처지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임을 붙잡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미리 보고 나의 현장에서 먼저 다락방과 지교의 응답을 누리고 정말 참 나의 분야에 나의 지역에 제자를 찾아 세워서 함께 세계복음화와 1만 성도운동을 일으켜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 올려주신 이 세 가지 집중의 은혜를 누림으로 더 나은 성전의 축복을 누려가는 교회가 되도록 이를 위해 앞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중직자들의 앞선 응답을 주시며 우리 렘넌트들이 삼서밋의 언약을 붙잡고 이 길을 가게 하시고 파송되어 있는 선교제와 선교사님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며 교회의 많은 기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특별히 약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도록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